새 모서리의 길이가 가까? 직육면체. 요거 뭐 가로 뭐 10이라고 세로 15라고 이거 25로 합시다. 이 직육면체를 가장 적게 쌓아 직육면체 만드는 큰거 만드는 거죠. 큰 거, 그죠? 이 쌓아갖고 계속 이거 몇개 쌓아갖고 되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죠. 10, 15, 25, 520, 535, 525. 끝났네, 그죠?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자, 520, 15, 150이 되죠? 자, 150이 되려면은 이쪽으로는 10 곱하기 15개 해야 되죠? 자, 이쪽으로는 10개 해야 되죠? 15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. 그 다음 높이는 25 곱하기 6을 하면 되죠, 6. 곱하기 6을 하면은 653, 150 되잖아요, 그죠? 짧게 됩니다, 쌓아 올리는 게. 그래서 총 개수는 15 곱하기 10 곱하기 6을 하면 되죠, 그죠? 그러면 이거 하면은 150. 그래서 66은요, 653, 19. 900개가 됩니다.